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반갑습니다. 역사 연출을 맡은 박윤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육사부에서 승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마음껏 웃으셨어요? 네! 스트레스 많이 날리셨고요? 네! 네, 그러시면 나가서 최소 645명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알아보고 죽는 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철을 연기한 윤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웃음 특공대분들 실물 보니까 장난 아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을 봤는데 두 번째가 더 재밌었어요. 이건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몇 번 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더 웃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름 극장가에서 육사월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여름 극장가 내 건데. 이렇게 귀한 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천우혁의 고영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개무량하고 많이 웃으신 만큼 또 웃은 만큼 홍보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사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박세한입니다. 네, 다들 재밌게 보셨죠? 네. 오늘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45에서 철진 역을 맡은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숨 잘 쳐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나들이 엄청 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우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엔차 관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사월에서 만철 역할을 맡은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앞에서 배우분들이 각자의 명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물건 잠시만요. 여자 준비한 물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사부에서 강대희를 맡은 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하루는 집에 갔는데 딸의 아이가 아빠 우린 왜 돈이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네. 또 보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켈라이츠 들어보시면 저는 배우 이희경입니다. 구텐 모르게 구텐 작.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건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희경이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희가 이벤트로 간단하게 선물 준비했는데 저희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출발! 출발! 엄마가 아까워, 양이 아파.
아니 뭐 여기 자꾸 쳐다보고 오는데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철현 인사 사랑합니다.